100도입니다.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동해시에서 오늘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참가업체의 상품 판매와 투자 상담 등이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선 고랭지 사과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태풍에도 큰 피해가 없어 높은 소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FC 조태룡 대표이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강원도가 최근 특별검사를 마쳤습니다. 조태룡 대표이사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장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병 처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